저희 연습장에 엄성룡 선수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엄성룡 네. 선수가 왔는데 갑자기 네, 연습을 갑자기. 너무 멋있는 곡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소개 좀. 아, 네. 요즘 제가 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연습 드릴인데요. 네. 이름은 뭐 딱히 설명할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손이 좀 풀려 맞으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연습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네. 투어 추세가 손이 많이 앞에서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의 또 고질적인 문제가 항상 헤드스피드에 비해서 이 다운스윙 레깅에 비해서 끝까지 좀 못 끌고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또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또 이 드릴을 보고 나서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꼭 한번 추천해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정말 정말 좋은 드릴입니다. 네. 오른발에다가 이렇게 세라밴드를 밟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립이 이렇게 있으면은 왼손을 잡는다는 그 부분에다가 그 밴드를 한번 살짝 대줘 보세요. 그때 이렇게 느슨해지면 안 되고 좀 팽팽해질 수 있게 조금 더 해서 이 정도까지. 아, 좀 더 해야겠네요. 이 정도의 팽팽함. 이 정도의 팽팽함. 네, 보셨죠? 그랬다가 테이크 백까지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게 풀려 맞으면은 이 텐션을 잃어 가지고 되게 헐거운 느낌으로 스윙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텐션을 오히려 더 생기게 만든다고 해서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카메론 챔프가 약간 이렇게 치거든요. 토니 피나우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멀리 나가는 데는. 그래서 저도 이 동작을 열심히 연습 중인데 이 드릴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치면서요? 네. 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아, 치기 전 동작으로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칠 수는 있는데 팔로우스루 동작이 조금 안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 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하고 공 칠 때는 직접적으로 추천을 드리질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려놓는 순간 밴드를 당기는 느낌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풀리는 게 더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같은 거 보면은 플랫하게 스윙을 하니까 손이 앞에서 맞기가 편하거든요. 아이스 하키도 그렇고 대부분 라켓 스포츠는 항상 손이 이렇게 앞에서 맞는데 골프는 생긴 특성이 되게 왠지 릴리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스포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아야지 타격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제가 유행에 민감해서 이런 거 꼭 해봐야 되는데 잘 돼요. 익스텐션을 느끼고 더 느끼고 싶으면 더 짧게 잡으면 되겠죠.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고 그 상태로 내려놓은 다음에 그 느낌대로 이런 식으로. 네, 볼스피드 일단 60일 7번 아이언인데 이런 컨트롤 샷으로 방향은 뭐 차차 맞추시면 됩니다. 네, 이 드릴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